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두니까, 오, 굉장히 이쁘죠? 이야. 안녕. 자,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애완용 개구리 중에서도 인기 짱짱맨인 바로 팩맨을 준비해왔습니다. 안녕. 다 모프가 있는 친구들인데, 6가지를 준비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패터니스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하이레드 오네이트. 우와, 얘 진짜 이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라임그린 팩맨입니다. 아까 친구들이랑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가 페퍼민트. 그냥 일반 그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다르고요. 얘는 페퍼민트라는 친구입니다. 스트로베리입니다. 이 친구는 스트로베리. 자, 여러분들 그리고 팩맨을 기를 때 살아있는 먹이를 먹이는 거좀 힘드신 분들은 보통 푸디바이트나 아니면 팩맨푸드를 먹이는데, 팩맨푸드는 지금 판매가 거의 중지되었기 때문에 푸디바이트를 실상 많이 먹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선 이 친구를 제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먹여 볼 건데, 우선은 많이 만들 겁니다. 야, 강아 버리자. 덩어리가 져야 돼가지고. 이렇게 물 일정량 이제 비율대로 3대1 정도로 섞어준 후에 냉장고에 넣으면은 이게 굳어요. 이게 약간 목처럼 굳어버리거든요. 그거를 약간 잘라서 핀셋으로 먹이를 주면 돼. 우선 이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고. 자, 먹이가 굳는 동안 한번 밀어물 한번 줘봅시다. 얘네들은 하루에도 한두 마리씩은 꼭 먹고, 제 생각인데 사실 밀엄보다는 귀뚜라미 먹이 반응이 제일 좋아요. 어이. 자, 오야. 자, 그리고 자, 이 친구도 한번 줘보자. 야,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그냥 주는 대로 먹네요. 자, 근데 이제 밀웜이나 슈퍼밀웜 먹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살아 움직여서 내장파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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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죠? 자, 이런 식으로 먹이는 것도 손쉽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바닥재는 키친타올 아니면은 펠트지를 깔아주는 게 좋고요. 코코피트를 깔아주게 되면 얘네가 밤 버러울에서 숨어서 지내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기 때문에 그 습성을 살리기 위해서 코코피트를 깔아주는 것도 좋아요. 자, 먹이는 우선은 밀웜은 클리어. 자, 두 번째는 귀뚜라미 먹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연에 있는 먹이 잡아주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생충 때문에 안 돼요. 자, 도전. 야, 먹었냐? 오케이, 성공. 자, 너 크니까 넌큰거 먹어라. 자, 그리고 얘네는 육지 생활을 많이 합니다. 물속에서는 짝짓기 하거나 산란할 때만 보통 들어가고요. 야, 미안해. 여기 먹이 있어. 먹자. 옳자. 어이구, 잘 먹어요. 하이레드. 얘 너무 이쁜 것 같아. 오, 야. 옳자. 아이고, 잘 먹네. 자, 진짜 이쁘죠? 자, 얘네들이 성체가 됐을 때다 제각각 생김새가 달라서 이걸 컬렉션해서 기르시는 분도 꽤나 많다라는 거죠. 사육 온도 같은 경우에는 24도에서 28도 정도 유지해주면 좋고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버리면 먹이를 잘 먹지 않습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꼬박꼬박 해주셔야 되는데, 몸에서 약간 점액질 비슷한 탈피껍질이 나오는데 그거를 분무기로 잘 뿌려서 잘 제거를 해주시기도 해야 돼요. 푸디바이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먹여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푸디바이트를 핀셋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낼름 먹죠? 그러면 이렇게. 어? 왜안 먹어? 싫어? 왜 갑자기 꿍해? 왜 이렇게 꿍해졌어? 옳지. 해가지고 깨물어 먹을 수 있는 만큼을 줍니다. 제가 안 먹으니까 네가 먹자. 옳지. 야,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오오오오. 싫어? 아, 먹기 싫은가 보다. 먹기 싫으면 보통 이렇게 움츠려들거나 눈을 감아버리거든요. 지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먹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네요. 자, 근데 더 굳힌 다음에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야, 너 좀만 더 먹어보자.
옳차. 아이고 잘 먹는데. 아이고 잘 먹네. 자, 그리고 자연에서는 작은 물고기나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고 서서히 큼에 따라서 큰 곤충들도 타 먹는다고 해요. 이거는 좀 딱딱해서 먹다가 내뱉었어. 그리고 사육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작은 통일수록 좋습니다. 온도, 습도, 그 다음에 피부 청결 상태만 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손쉽게 다 사육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성체가 되면은 진짜 사람 손바닥만큼 많이 커지고요. 거의 15cm, 20cm까지 커지고 암컷보다 수컷이 더 큽니다. 오늘은 짧게 이런 팽맨 개구리들도 있다라는 거고, 많이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곤충하우니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입양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우와, 여러분들 늑대거북이도 왔습니다. 오, 귀여워. 안녕.